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오늘은 사슴풍뎅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슴풍뎅이 들어보셨나요?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는 많이 들어봤어도 사슴풍뎅이는 제법 생소하실 겁니다. 사슴풍뎅이는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진 않고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보다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초여름까지 활동하고 늦가을까지도 가끔 발견되는 신기한 풍뎅입니다. 풍뎅이라기보단 뭐 풍이나 꽃무지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점은 풀이 나 있어요. 멋있죠? 저도 예전에 많이 키워봤었는데 사슴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사육법이 좀 남달라요. 일반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는 뭐 톱밥에서 키우기도 하고 뭐 균사에서 키우기도 하고 다양하게 키우지만 얘네들은 절대 균사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제가 균사에서 키워봤는데 죽더라고요. 아무튼 이상한 건 제가 좀 많이 해봤어요. 아무튼간 이 녀석들은 톱밥을 먹는 편인데 톱밥이 좀 뭐랄까 부숙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발효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애벌레 때는 좀 상온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지만 얘네들 애벌레의 사육 온도는 한 24도 정도가 좋아요. 가장 최적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번데기 방을 지으면 코쿤을 만드는데 이 동그랗게 만드는 번데기 방 같은 게 있어요. 비슷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바나 모니터 방 안에 꽃무지가 지은 코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사슴풍뎅이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짓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확실히 좀 상온에 약해지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온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 22도 정도가 좋습니다. 22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뭐 충가라고 해서 곤충을 저온으로 키울 수 있는 사육실이 요즘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와인 셀러도 괜찮고요. 뭐 냉장고도 뭐 때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냉장고에서 키워봤거든요. 급할 때는 냉장고에서 의외로 안 죽어요. 얘들이 산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에 잡히는 건 성충이고요. 애벌레는 이제 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에도 잡힙니다. 그리고 한 5, 6월에도 나오기도 해요. 알을 빨리 낳아서 그런지 얘들 부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애벌레 성장 속도도 빠르거든요. 빠르다 보니까 채집하다 보면은 땅 위에 있는 돌 같은 걸 뒤집으면은 그 밑에서 애벌레가 나오기도 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얘는 수컷이고 이쪽은 암컷이에요. 암컷은 되게 깔끔하죠. 뭐 뿔도 없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게 매력이에요. 암컷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신기한 게 얘들은 좀 습도가 높아지면은 습기가 올라가면은 이겉 표면이 어둡게 변합니다. 겉껍질이. 그리고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요. 그리고 좀 주행성이다 보니까 잘 날아다녀요. 저런. 아무튼간 사슴풍뎅이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은 기랍잡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개체는 비단기랍잡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한 6월? 6월 지나고도 나오긴 나와요, 사실. 그 정도로 활동을 하는 곤충이고 성충 수명은 한 7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사슴풍뎅이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로 어떻게 뛰쳐나갈지를 몰라요, 사실. 그래서 얘들 엄청 잘 봐야 돼요. 얘가 뭔 짓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잘 날아다녀요. 주행성이고 한번 날아가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냥 손으로는 힘들고 포충망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게 매력이고요. 가로 무늬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성충은 육식성이고, 유충도 육식성이에요. 애벌레는 모래바닥에 굴을 파고, 애벌레가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개미나 작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성충이 되면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기랍잡이가 되어줘요. 왜 그러냐면 좀 얘들은 개간한 공간이라 해야 되나? 산에 터가 좀 이렇게 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터가 닦여 있으면은 좀 빛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진 몰라도 그런 데에서 좀 서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랍잡이를 만나게 돼요. 기랍잡이가 원래 거기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랍잡이가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짜증나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와, 나의 기랍잡이가 되어주는구나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젠 뭐 아니까 괜찮아요. 웬일로 얘가 이렇게 점잖지? 원래였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벌써 날아가고 막뭔 일이 났었어야 되는데 웬일이지? 아까도 얘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사실. 날아가가지고 잡느라고. 지금 또 날아가려고 그러나? 그 기랍잡이가 되어주는 착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키우기가 제법 쉬워요. 예전에는 산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산란 어떻게 봤지? 어떻게 봤지? 막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오아시스를 이용해서 산란을 받을 수 있어요. 얘들이 알을 거기다 낳아요. 그럼 애벌레가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알에서 그 안에서 또 살아요. 굴을 파고. 그 다음 위에 이제 피네드 같은 작은 귀뚜라미를 딱 올려두면 얘들이 그걸 탁 잡아먹습니다. 숨어있다가. 와, 비단 기랍잡이가 이렇게 협조적인 거 처음 봐요, 사실. 엄청난 행운인데, 똥 쌌나? 뭘 쌌네? 그리고 얘네,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얘네들은 경기도에 사시는 저희 일룡님께서 저희 팬밴드 회원분이신데 협찬해주신 기랍잡이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잘 키울게요. 덕분에 이렇게 소개도 할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동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육식을 하다 보니까 먹이로는 작은 귀뚜라미나 미럼을 주시면 됩니다. 미럼 아시죠? 갈색 거저리. 그러면 기랍잡이는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